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 리주앙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심성수로 보는 10월의 운세, 10월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가지고 자, 여러분들께 제가 왔습니다. 자, 심성수는 저희 타로 뉴스에서 9월 달부터 심성수로 보는 타로 운세를 올리게 됐고요. 자, 심성수에 관해서는 우선 자료를 저희 타로 뉴스에서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심성수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일과 10일과 19일과 18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더하게 되면 1이라는 숫자가 되거든요. 자, 그러므로 해서 다 1이 되는, 수비학으로 1이 되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 자, 그리고 심성수라는 것은, 나의 내면의 수기 때문에 타인은 모르나 나만이 느끼는 나의 어떤 감정,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이것을, 개인이 느끼는 어떤 감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나가 나만의 심성수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여러분들이 혹시 심성수에 대해서 더욱 궁금하시면 저희 타로 뉴스에서 심성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 운세는 매달 제가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타로 뉴스 저희 열렬 구독자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시면서 심성수를 가지고 달달 운을 체크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심성수로 보는, 자, 그러면 이번 달이 뭡니까? 10월 달이죠. 10월 달이 되기 때문에 10월의 수가 또한 10이라는 숫자로서 마지막 수가 1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1번의 수를 가진 분들에게 굉장히 좋겠죠? 그들이 왕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또 그렇게 해도 재미있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심성수 1번, 1일과 10일과 1일과 10일과 19일과 28일에 태어나신 분, 심성수 1번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자, 10월에 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를 제가 타로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심성수 1번을 가지신 분들의 어떤 10월의 운세를 보게 되면 총운은 펜타클, 이 소년이 펜타클을 들고 있죠. 펜타클을 들고 있음으로 해서 뭔가 시작의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약간 시작. 근데 이 시작은 돈을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금전적이고 실속적인 어떤 시작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여서, 자, 토익을 배운다든지, 어떤 기술을 배운다든지, 타로 기술을 배운다든지, 음식 기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운전 기술을 배워서, 어떤 기술적인 것을 배워서, 뭔가 빠르게 생활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그런 기술도 되고, 두 번째로는,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되고,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되고, 다 어떤 시작의 의미가. 근데 이거는 돈을 들고 있어서, 빠르게 금전하고 연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작에 좋다. 그렇게 보이고, 자, 이것은 그냥 금전운이거든요. 자, 금전운으로 봤을 때, 남자 왕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카드는 뭘 상징하냐? 문서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금전운과 관련해서 문서에 어떤 권한이 있다. 또는 남성분과도 관련이 있고, 자, 그래서 남성분과 남편과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문서운과 관련이 있는 금전운이다. 자, 그다음에 이 카드는 뭐냐면 직업적인 거거든요. 직업적인 카드인데 직업적인 면에서는 좀 고민이 많다. 이게 헐미 카드거든요. 그러면 고민이 많다. 그리고 깊이 연구한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내가 잘하는 일일까? 자,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 자, 그런 카드가 떴습니다. 자, 연애운에서는 데스가 떴어요. 자, 그래서 끝과 마감이 있다. 그래서 헤어짐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헤어져 계신 분들이라면, 헤어지고 싸우고 헤어지신 약간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약간 정리가 될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있다고 보이고, 어쩌면 정리를 하는 것이 좀 더 산뜻할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헤어지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관계가 다른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카드는 대인관계죠. 대인관계 면에서 소드 팔이 떴기 때문에 내 주변의 환경은 어쩌면은 나를 조금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헐미 카드와 이렇게 종합을 해보게 되면 어쩌면 직업적인 면에서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 올 행운은, 자, 그리고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한 처방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두 장을 더 놓아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올 행운은 열쇠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 우리 1번, 10번, 19일, 28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큰 행운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마스터키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을 열고 나가는, 나는 열쇠를 쥐고 있다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행운이 올 것이다. 그리고 잘 살기 위한 처방은, 자, 어쩌면은, 자, 행운의 열쇠는 있는데, 그래도 자숙하라, 휴식하라, 좀 쉬었다 가라. 자, 그런 게 카드에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은, 요거에 걱정이 되고, 직업적인 면에서 걱정이 되고, 모든 면에서 약간 답답하지만, 분명히, 어떤 것 속에서 답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작하는 에너지가 이번 달에 강하고, 거기에서 금전, 요, 직업운이나 연애운이나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기다리는 어떤 것이 조성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열쇠도 있고, 조금 기다리게 되면 분명히 긍정적인 결론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1번의 심성수를 가진 구독자분들은 11월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은 열쇠가 지금 들어왔으니 조금 쉬어가자, 자, 그런 기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또 심성수 2번. 자, 2일과 11일과 20일과 29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심성수 2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달의 수이면서 내면의 수면서 약간 음적인 기운이 있는 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약간 우울감을 약간 가지고 있는 어떤 숫자가 우리 2번을 가진 심성수의 분들입니다. 촉이 좋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10월의 운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10월에, 자, 총우는, 자, 그리고, 첫, 총우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제가 또 한번 다 열어봤습니다. 초록색이 많이 보이죠?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완주 5번이거든요. 그러면 어떻다? 토론한다, 경쟁한다, 열심히 산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번 달은 살아간다. 근데 이게 막대기가 5개 있으니까 좀 시끄러워요. 자, 시끄러움 속에서 경쟁하면서, 자, 그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근데 이게 조금 피곤합니다. 왜? 짝대기가 5개가 이렇게 약간 다투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심성수를 가진 분들은 조금 삶이 복잡하면서 사람들이 말이 많고 약간 조금 뒤숭하고, 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달이 이번 달이다. 하지만 가열차게 토론하라. 그리고
활동적으로 움직여라, 경쟁률이 높다까지 해서 자, 가열차게 왜 막대기는 위로 솟구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번 달. 자, 그렇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정체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정체가 이번 달에 정체가 된다는 뜻은 뭔가 나올 돈이, 기다리는 돈이 자, 이번 달에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자, 그래서 금전운에는 투자도 정체가 되어 있고 나올 돈도 정체가 되어 있고 뭔가 정체가 되어서 쉬 어떤 움직이지 않는 돈을 상징한다. 자, 근데 근본적으로 이 돈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분명히 나오니까 기다려 봅시다. 자, 그런데 이번 달에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내가 고민이 많아요. 자, 매달려서 고민이 많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고민이 많다. 약간 이 직업이 나에 대해서 맞는가 고민이 많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올까? 는 것은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매달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우선은 고민이 많다는 뜻이고 거기에 변함이 없다라는 키워드를 간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약간 희생하고 그리고 나올 수 없고 그대로 있고 이런 거는 다 괜찮은데 뭐가 안 좋냐면 휴직 중에 계신 사람들은 계속 휴직 중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에 변함이 없으면서 고민이 많다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정운에서는 자, 킹 펜타클이죠. 그러면 남자의 능력이 있는 카드가 킹 펜타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능력자예요. 남자분이 능력자고 만약에 돈이 없다면 어떤 부분에 분명히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여성분들 2번, 11번, 20번, 29번에 태어나신 우리 2번의 심성수를 가진 분들은 그분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대인관계 면에서는 주변 환경에서는 자, 칼을 든 여성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을 약간 긴장하게 만드는 칼을 든 여자, 냉정한 여자, 자, 그런 여자가 주변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금 냉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냉정한 그녀가 주변에 있다. 자, 그리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올 행운은 두 번째로 이번 달에 잘 살아가는 처방전은 자, 이번 달에 올 행운은 자, 임무의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도전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 나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온다. 자, 그래서 이 카드는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그래서 심성수 이번에 우리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번 달에 뭔가 완성하는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돈도 마지막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잘 살기 위한 처방전은 타워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타워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죠. 그래서 이 에너지는 혁신하랍니다. 그래서 삶을 뭔가 변혁하라, 혁신하라, 새롭게 바라보라. 그리고 어쩌면은 뭔가 파괴되는 속에서 파괴되는 바뀌는 속에서 내가 조금 더 클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칼을 들어야지만이 뭔가 혁신의 분위기도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상 외에 반전이 이번 달에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이번에 신성수를 가지신 분들은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5명에서 열렬히 뭔가를 한다. 토론한다, 움직인다, 하지만 좀 시끄럽다. 그래서 조금 뒤숭하다, 힘들다. 자, 그래도 이 완성이 되는 거 있고, 자, 뭔가 에너지가 파괴되듯이 좋은 에너지가 급반전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우리 이번에 어떤 구독자분들은 한번 이번 달 자, 열심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월 달. 자, 그 다음에 2번은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우리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 또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일날, 12일날, 20일날, 30일날 태어나신 분들은 모두 3번의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이죠. 자,
자, 총 운으로, 자, 스트렝스 카드가 떴거든요. 자, 또 타워가 떴어요. 타워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저도 3번의 심성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3번의 심성수를 가진 사람들은, 자, 스트렝스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여성의 힘으로 뭔가 다스리는 어떤, 카드가 떴다. 자, 그래서 여성의 힘으로 다스리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께서는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열심히 육체적으로 노력하고, 정신적으로 노력하고, 노력하게 되면은, 이 사자를 다스리는 힘을 얻는 카드예요. 자, 여자가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여성의 힘으로 뭔가, 다스려내는 카드다. 자, 그래서 어쩌면 멋지게 된다라는 것도 됩니다. 열심히 해내면 멋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자, 금전운으로 봤을 때 펜타클 5번이 떴어요. 자, 그러면 우리 3번의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은 뭡니까? 이게 금전적인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하고 하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약간 금전적인 부담감을 가질 때 펜타클 5번이 뜹니다. 사실은 이 카드는 금전운에는 안 좋은 거죠. 3번을 가진 구독자분들은.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타워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격변이고 이변이고 뭔가 다른 것이 나에게 올 것이다. 아니면은 타워니까 그만두거나 내지는 다른 방향성이 열리는 것이 10월달 운을 상징한다. 자, 과감히 깨고, 자, 다른 방향성으로 우리는 직업운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혹시나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에서 우리 3번 구독자분들은,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같은 직업, 가서 직장 내에서 어떤 연애운이 있다. 그래서 동아리, 어떤 직업, 직장 내에서 사랑하고 좋아하고, 자, 그런 운이 3번 구독자분들에게는 떴어요. 멀리 안 있고 가까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변 환경은 어떻다? 러브 카드가 떴거든요. 주변 환경은 사랑하는 관계성,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직업적인 타워와는 조금 안 어울리는데, 어쨌든 주변 환경이 잘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 직업적인 타워가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타워라는 것은 예상외의 반전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방향성이 아니고 다른 방향성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상외의 반전이 직업적인 면에 들어와 있고, 메이저 카드가 어쨌든 총운으로 스트렝스 카드, 모든 것을 그대들의 힘으로 잘 다스려내게 되면 해낼 수 있다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자, 열심히 우리 3번에 또 선택하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심성수 3분들은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올 행운은, 자, 행운은 정체와 지연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뽑기 싫었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와 지연, 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기다림을 통해서, 자, 우리가 행운이 있다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혁신하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자, 지연 속에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 와, 이거는 일식을 설명하거든요. 자, 일식은 짧고, 일식이 월식을 설명하는데, 일식 월식은 짧고, 자, 다시 좋은 것이 세상에 비추어질 것이다가 되니까, 우리 3번 심성수 분들은 이번 달이 조금 정체와 지연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우리 한번 또 이번 달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요. 우리가. 자, 우리 3번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움직이면 조금은 답답함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 대반전 있을 수 있다. 우리 조금 명심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자, 4일과 13일과 20일과 31일이 전부 다
4번의 심성수를 가진 분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자, 자, 4번의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은 남자 왕이 두 명이 떴지요. 자, 그래서 4번의 심성수를 가진 분들은 어떠냐면 컵 왕이 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두 가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거기에 총운으로 왕이 떴기 때문에 우리 4번의 요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은 능력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하지만 그것을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잘 다스려서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아주 좋게 해서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또 물을 상징하는 카드죠. 그래서 바다나 물이나 그런 것과 관련하면 좋고 또 하나는 이런 남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을 가진 양쪽에 능력을 가진 어떤 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되고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혹시 이게 연애운과 관련하게 되면 조금 약간 이중성이 있을 수도 있는 카드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문서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문서, 새로운 교육,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어떤 금전운과 연관성이 있다. 문서 한번 잡아볼래? 이쪽을 한번 투자해볼래? 자, 이렇게 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한번 그쪽의 소식을 접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의 의미지 결과물의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컵 8번. 이거는 직업운이거든요. 어디를 가죠? 그러면 어디를 간다는 뜻은 뭐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 아, 이제 일을 떠나서 살아가고 싶다. 자, 그런 마음이 들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출장 간다. 그리고 아침에 떠나서 저녁에 온다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컵 8번 카드는 내가 뭔가 약간 회의적인 마음이 들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왜 그러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컵 8번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떠나고 싶다. 이런 고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입니다. 자, 근데 이 카드는 컵이 이렇게 온전하게 서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떠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와서 뭔가를 더 이룬 다음에 떠날 수 있다. 그래서 떠나려면 더 기술을 쌓아라. 그리고 더 노력하라. 완벽하게 세운 다음에 우리 떠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만에는 떠날 수 없고 조금 더 노력한 다음에 떠나자. 혹시 두 번째 결심이시라면 떠날 수 있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출장, 약간 회의감, 안 하고 싶다. 자,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 봤 때는 재고 있는 거죠. 천칭을 통해서 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양다리 개념이 되고, 자, 돈을 가지고 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치를 가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연봉이 얼마냐? 이 사람은 연봉이 얼마냐? 이 사람은 능력이 부장이냐, 차장이냐, 사업을 경영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뭐,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 뭐, 삶의 어떤 지표의 능력, 그런 것을 재고 있을 때 이 카드가 뜹니다. 연애운에서. 그래서 재고 있다. 연애운은.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주변 환경은 칼을 든 남자가 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능력자고, 칼을 들었고, 뭔가 칼로 드러나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게 칼 카드의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4번 어떤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은 이번 달에 뭔가 드러나서 칼로서 이루어지는 게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 좀 잘 섞어서 좋은 걸 뽑아야 되는데. 자, 이번에 행운과 자 그리고 이번에 잘 살기 위한 처방전. 아이고 매 이번에 행운이 몸이 힘들다고 나옵니다. 이런 행운을 이렇게 뽑아서는 안 되는데 자
몸은 좀 힘들어진다. 행운이 몸이 힘들어지면 어떡하죠? 아, 참. 이게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자, 행운은 이게 할머니 카드가 나왔네요. 말은 그리고 이거 처방전은 웃긴 겁니다. 죄송합니다. 4번 짐승수를 선택하신 분들, 이게 행운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열나 노력해서 뭔가 내 몸이 많이 피곤하고 그리고 내 몸이 그 약간 몸살기도 있고 피곤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곳에 그리고 메인 곳에 답답함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 달에 살아가면서 우리 4번을 선택하신 우리 4번의 심성수 4번의 구독자분이 약간 건강적인 면에서 피곤하게 되면, 피곤하거나 내가 체력적으로 좀 딸린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잘 살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말로 역을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는 견해로는 어쨌든 이번 달에는 4번 우리 심성수 구독자분들은 어쨌든 뭔가 피곤함과 그리고 매여 가야 함에 어떤 나의 어떤 행운이 있고 어쩌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못 떠난다 이 말이라 떠나봐야 안 되고 직업적인 면에서 못 떠나봐야 안 되고 자, 떠날 수 없다라고 또 규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두 가지를 가지고 가자. 남들에게 감정을 보이지 말자. 자, 그리고 그런 남자가 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다고 감정을 안 보이고 내가 뭔가 다스려내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신체적인 고통이라든지 힘듦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 4번 분들, 자, 4번은 사실은 도전적이면서 왕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을 이렇게 제끼면 제꼈지. 제낀다는 뜻이 뭐냐면 자신의 주관을 뚜렷이 하여서 자신의 왕위로 군림을 하면 했지. 이런 모습은 잘 안 하시거든요. 자, 근데 이번 달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약간 매여가면서 내가 희생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 카드는 가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카드는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뽑은 카드가 이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서 이번 달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번 분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5번이죠. 5번. 자, 5번 5일과 14일과 23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5번의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자, 4번 분들한테 혼날 것 같아요. 자, 이상하게 10월 달에 자꾸만 제가 고민이 많은 카드들을 자꾸 뽑고 있습니다. 10월 달은 좋은 달인데 카드는 그런 걸 말해주지 않네요. 자, 5번에 우리 심성수를 가진 구독자분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고 나왔죠. 그래서 두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고민한다. 자, 그리고 건강적으로 진짜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우울하고 거기에서 두 가지 상황으로 고민하고 거기에서 정말로 나의 앞길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이 많다. 자, 눈을 가리고 칼을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의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주변의 어떤 말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쓰시지 말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사항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근데 요 안의 내용은 괜찮거든요. 이 안에 지금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주변 환경운은 괜찮은데 이 종합카드가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 5번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열심히 살고 있으나 10월 달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때는 너무 주변의 사람의 말을 기울이지 마시고 내 내면에서 답을 찾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고민을 하시면서 어떤 것을 답을 도출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문서라든지 새로운 어떤 뭔가 직업적인 거라든지 새로운 제안이라든지 그런 속에서 금전운이 있다. 근데 금전운은 확연히 돈으로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작의 의미가 강한 금전운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컵 9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직업적인 면에서는 꽤 만족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하고 좀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컵 9개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우면서 잔이 9개나 찼기 때문에 뭔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하면서 좋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다. 나를 드러내는 거, 나를 보여주는 거, 그런 면에서는 다 긍정적이다. 그래서 좋다. 자, 연애 면에서도 보게 되면 남자가 잔을 들고 있거든요.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청혼의 카드입니다. 사랑합니다. 사귀어 볼까요? 결혼할까요? 이렇게 해서 당신이 참 마음에 듭니다. 라고 해서 잔을 들고 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청혼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나?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나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청혼의 카드다. 남자가 청혼하려고 달려오고 있다. 괜찮습니다.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내가 대타할 수 있다. 주변 환경은 뭔가 바쁘고 생각도 많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도 많고 아이템도 많고 굉장히 바쁜 환경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생각이 많은가. 자, 제가 또 자, 이번 달에 올 행운과 잘 살기 위한 처방전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잘 살기 위한 처방전은 행운이 건강을 살피고 가라는 카드가 행운이 떴어요. 자, 그래서 이 카드는 건강적인 면에서 뭔가 살피자 라는 카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5번의 우리 구독자분은 건강을 한번 살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속에서 여성의 말을 잘 듣자라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이거 여자 카드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살피고 가자. 그리고 여성의 어떤 말을 잘 살피자. 여성의 의견을 중시하자. 그리고 여성이 나한테 중요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로 고민이 많은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금전운이나 직업운이나 연애운은 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인관계나 주변 관계에서는 바쁘다. 그래도 그 속에서 한번 내가 혹시나 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체크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여성의 의견이 중요하다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심성수 6번이죠. 심성수 6번. 자, 6번과 15번과 24번이 모두 심성수 6번의 어떤 번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번호에 자, 여러분, 요게, 황금 수정이거든요. 보이시죠? 이게 뭘 상징할 것 같아요? 이게 금전운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만지가 이렇게 딱 두면, 우리 6번의 구독자분들에게, 금전적인, 행운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6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돈이에요. 역시 제 손이 신의 손입니다. 그래서 돈이 떴거든요. 자, 돈. 자, 그 다음에 자, 안에는 안에는 스펙타클하고 결정이 나오는 카드들이 떴습니다. 그래서 총운으로는 왕돈 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걸 딱 만졌고 이걸 딱 했는데 제가 마법사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 그래서 큰 제안, 돈이 되는 제안, 실속적인 제안, 큰 돈이 나에게 온다까지 다 돼요. 왜? 여기 칼이 떴거든요. 그러면 나온다거나 준다거나
하는 돈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다. 금전운 좋다. 결정이 나서 좋은 결론이 이루어진다. 직업적인 면에서도 내가 열심히 한다. 매진한다. 열심히 한다. 전문가를 위해서 나아간다. 그리고 이동수, 변동수, 그리고 이동수, 변동수라는 게 출장입니다. 출장. 자, 출장을 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데빌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데빌 카드라는 것은 이 15번을 상징하거든요. 그럼 사랑하여서 헤어지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애정 관계에서는 사랑하여서 헤어지지 못한다. 또는 육체적으로 억수로 좋다. 우리가 또 뭐 러버도 좋지만 플라토닉도 좋지만 쓰담쓰담 하면 좋으면 우리가 또 좋죠. 애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쓰담쓰담 하면 좋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카드는 기존의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혹시나 소개를 받으려 하시는 분들은 데빌 카드는 썩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 속에서는 불륜 또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랑, 이런 게 이 카드에는, 키워드에는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소개를 받거나 내지는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이 카드는 좀 별로다. 아시겠죠? 그것만 명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카드다. 데빌 카드는 연애운에 좋다. 어떤 면에서는. 자, 그 다음에, 자, 주변 환경에서는 내가 끝까지 밀어붙여야 할 그 뭔가가 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자. 끝까지 매진하자. 끝까지 이것을 우겨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가시게 되면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럼 왕돈 뜬데, 왕돈 이게 나왔죠. 자, 그리고 자, 이번 달에 올 행운은, 자, 열정적이어라, 열심히 하라 카드가 나왔고, 거기에 건강도 한번 체크하고 가자라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열정적이게 열심히 하고 건강도 한번 체크하고 가자라는 카드가 6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뜨고, 어쨌든 왕돈 카드가 떴다. 연애운에서만 조금 조심하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자. 아시겠죠? 자, 6번 구독자분들, 자, 이만.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 자, 7일과 16일과 25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7번의 심성수를 가진 구독자분입니다. 심성수라는 것은 사이킥 숫자라고 해서 내 내면의 수를 의미하죠. 자, 우리 7번의 구독자분은 그렇다면은 제가 또 자, 이 원석은 장미를, 사랑을 상징하는 원석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을 상징하는 장미의 기운을, 자, 그러면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이 카드는 연애라든지 좋은 감정을 가진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7번을 가진 7번 심성수를 가지신 구독자분들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좋은 어떤 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랑의 잔이 나왔나요? 오, 제가 진짜 신의 손입니다. 신의 손. 자, 그래서, 자, 금전운, 그 다음에 직업운, 그 다음에 연애운, 그리고 자, 대인관계운입니다.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이 장미수정과 같은 사랑의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사랑합니다. 한번 사귀어볼까요? 당신에게 끌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소년이 와서 나에게 잔을 주는 카드죠. 그래서 뽁 하고 고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건 사실 임신 카드이기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카드고, 제안의 카드고, 임신의 카드고, 자, 새로 시작하는 어떤 사랑의 카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합니다. 동호회 제안, 새로운 제안,
새로 당신에게 끌립니다 까지 하는 어떤 감정의 제안의 카드가 떴다. 자, 그리고 직업, 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킹 카드가 떴기 때문에 남자의 권한에 의한 어떤 금전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서운과 관련된 어떤 금전운이 있다. 그래서 문서를 짐으로 해서 오는 어떤 금전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혹시 금전에 금전적인 요 면에서 문서를 질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7번 구독자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달 카드가 떴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이고, 이 주변 환경을 보게 되면 엄청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번의 심성수를 가진 분들이 이상하게 감정의 잔이 많이 떴어요. 여기도 감정의 잔이고 다 감정의 잔이거든요. 감정의 잔, 감정의 잔, 이것도 약간 물이니까 감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직업적인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자, 어디로 발령이 날지, 앞으로 직업이 어떻게 될지, 그러면은 거기다가 내부에도 뭔가 나를 보고 뭐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카드가 뜨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불안한 카드가 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르는 듯이 알아도 모르는 듯이 가시는 게 좋은 처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7번 구독자분들은 알아도 모르는 듯이 가자. 조금 두렵고 알 수 없지만 약간 그러니까 두렵고 알 수 없지만 뭐가 짐작할 수 없지만 약간 표현을 하지 말고 그렇게 가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사랑하는 그녀가 걱정하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은 사랑하는 그녀가 나를 억수로 걱정한다고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남자를 생각하면서 내가 굉장히 집착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생각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왜? 계속 생각은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녀가 있다. 또는 내가 이번 달에 생각이 좀 많다. 자, 그렇게 보이는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인관계 면에서 걱정과 염려가 되는 어떤 카드가 떴습니다. 주변 환경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올 행운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쳐봐야죠. 아니다, 또 이상한 거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이번 달에 올 행운은, 오, 자, 그리고 이번 달 행운은 맛있는 음식, 좋은 거, 함께 마시는 차, 그리고 다 같이 마시는 술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즐김으로서 행운이 온다. 오, 그게 알려지는 거에서 더욱더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운의 요소는 굉장히 좋은 걸 제가 뽑았어요. 자, 금성의 요소를 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하고 노래하고, 이 트럼펫이 노래거든요. 노래하고, 자, 그런 속에서 또 행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조금 즐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어떤 7번의 구독자분들, 심성수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 자, 8번은 8일과 17일과 26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모두, 자, 8번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성수 8번에 관한 사항. 자, 8번 심성수를 가진 사람들은, 자, 둘, 셋, 넷, 다섯. 자, 제가 또 한번 볼게요. 두 번이 재밌었으니까. 자, 이 수정은 뭐냐면 정원 수정이거든요. 자, 정원 수정은 어떤 것을 얘기해 주냐면, 수정이 굉장히 멋있죠. 맑은 수정이면서 안에 초록색이 들어있어서 이 수정을 특별히 정원 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정원은 내 마음에 정원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정원 수정은 맑은 것도 되고 영적인 맑은 것에 도움을 줌으로 해서 전생의 기억과 과거와 연결시키는 기능이 굉장히 강한 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기운을 제가
여기에 또 한번 집어넣어서 뭔가 재회라든지 부활이라든지 그 전에 하던 일과 약간 관계 있는 어떤 카드가 자 들어올까요? 한번 볼까요? 자 정원 수정의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번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진짜 정원인가요? 제가 일단 엮어 봅니다. 자 정원 수정은 진짜 이 카드는 자신의 정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카드입니다. 유니버셜 웨이트는 특히 더 그런 의미가 강한 카드거든요.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펜타클 퀸은 정말로 자기 정원을 보면서 자기 뜰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어떤 카드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심성수 8번을 가지신 분들은 여성이 금전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 돈을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카드가 떴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기의 뜨락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와 관련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8번의 투자에 관한 개념이면 기존 거를 그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딴 데 투자하지 마시고 이 금전에 대해서 변화가 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투자에 관해서는 바로 투자하지 말고 조금 보류하였다가 6개월 뒤라든지 조금 있다가 투자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총운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진 뜨락, 내가 가진 투자,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어떤 카드가 떴다. 자, 그리고 요 금전운에 봤을 때는 정리의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금전운에 봤을 때 어떤 정리될 기미가 기다려왔던 분들은 이번에 정리가 약간 될 것이다. 금전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정리를 앞으로 기다리시는 분들은 한 6개월 정도로 봐요. 6개월 정도로 봐서 어떤 정리의 기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스타 카드가 뜨거든요. 그러면 그대들이 별이 되어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8번의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은 내가 별이 된다 생각하시고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기술을 배워라 그리고 공부하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잔을 두 개 들어서 양쪽으로 물을 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양쪽을 다 보고 가자. 분명히 별이 떴다. 그래서 별이 뜬 거기 때문에 미래에는 나에게 긍정적으로 아마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스타카드의 키워드는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직업적인 면에서 미래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가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남자가 완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성분이 자기 뜨락, 자기 정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남자가 하자는 대로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남성분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노력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자기 정원을 꾸미면 되고 열심히 살아가시면 된다. 자 그리고 주변 환경도 좋기 때문에 아마 이 결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올 행운은 자 그리고 좋은 살기 위한 처방전. 자, 행운이고 하늘에서 주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선물을 받거나 이번 달에 우리 8번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은 분명히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을 받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혹시나 우리 8번 중에서 선물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선물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선물이에요. 두 개 조합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선물. 아시겠죠? 자, 그래서 8번의 어떤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은 이번 달에 어쨌든 나의 뜨락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것인가 투자를 할 것인가 두 개를 더 해볼 것인가 하는 어떤 카드가 떴고 자, 그래서 여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운은 긍정적입니다. 열심히 살게 되면 된다. 근데 금전의 면에서 변화가 와 있고 거기에 이제 변화를 줄라 하시는 분들은 6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자, 마지막. 자, 9번입니다. 9번. 자, 오랫동안 우리 9번. 우리, 요 옆에 계신 분이 9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요주로 보게 되죠. 자, 9바 9일, 18일, 그리고 27일이 9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어떤 심성수의 숫자입니다. 좋은 걸 뽑아야 되는데 못 뽑으면 뒤에서 레이즈를 날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좋은 게 지금 뽑을 건데 열심히 한번 계속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백수정이, 이 수정이 저에게 맑은 기운을 줘서 좋은 것만 나오게. 다행입니다. 그래도 많이 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직업적인 면에서 좋아요. 그 다음에 연애는 자꾸 데스카드가 뜨시네요. 데스카드가 이상하게 자꾸 뜹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이 뭘 자꾸 끝을 내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템퍼런스가 뜨기 때문에 여행하거나 소통하거나 멀리 가거나 해외와 관련이 있거나 대화하거나 SNS를 하거나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어떤 심성수로 보는 운이 떴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사람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형세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 감정이 어떻다, 나는 너를 어떻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진행 방향을 이렇게 할 거다. 자, 그거를 문자로 보내셔도 좋고, 그리고 직접 뭐 만나서 얘기를 하셔도 좋고, 어쨌든 사람들과 만남으로 해서 대화나 소통을 하라. 그리고 또 날개가 달려 있으니까 어딜 갑니까? 조금 멀리 가는 운도 되죠. 그래서 여행수, 이동수, 비행기 타는 거. 자, 그리고 또 해외 가는까지 가능하신 분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주요지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라라는 어떤 카드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게 아직 형체가 안 쓰고 계략적으로 뭔가 완전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칼을 들고 뭔가 계속 하고 있으나 아직은 완성된 왕의 모습은 아니다. 소년의 모습이다. 그래서 10월 달에 판단하는 것은 크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전운은 우리 9번의 구독자분들은 썩 좋지는 않다. 자, 근데 우리 뒤에 계신 분은 돈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카드가 별로면 모두 다 별로예요. 자, 그래서 금전운은 금전운은 어쨌든 페이지가 떴기 때문에 이번에 드는 생각들은 조금 미완성된 금전에 관한 생각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뭔가 완성을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과 화합하고 같이 만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긍정의 면입니다. 축하할 수 있고, 자, 그리고 평가도 좋게 받고.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데스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끝나든 아니면은 시작을 하든 동시에 다 되는 카드죠. 그래서 싸우고 헤어졌다면 헤어질 수 있는 카드다. 다 끝내는 카드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성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카드다.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짝대기를 나르고 있기 때문에 짝대기를 나르고 있죠. 그래서 이동수, 변동수, 약간 이번 달에 어디를 좀 갈 것 같은 자꾸 생각이 듭니다. 10월 달에 우리 9번의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두 달 후에 더욱더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 달에 올 행운은, 그리고 처방전은, 자, 행운은 다시 설계하라. 그리고 재검토하라. 그리고 뭔가 착수하라. 착수하라는 겁니다. 궁리만 하지 말고 착수하라는 카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착수하여서 하게 되면, 재설계하게 되면 좋은 어떤 행운을 맞이한다. 자, 거기에 사랑이 더 긍정적이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자, 요래 되면 애정에 끝나는 건데 애정에 어떤 하트가 되기 때문에 이 끝이 제 생각에 좋은 어떤 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속에서 착수하라, 설계하라, 소통하라.
그래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5번, 9번의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이 10월 운세가 나쁘지는 않은데, 직업적인 면에서, 이게 촉을 세고 세우고, 아유, 금전적인 면에서 촉을 세우고 날카롭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금전적인 성과가 완전히 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9번에 어떤 심성수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칼날을 더 크게 만들어서 왕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총운으로 봤을 때는 소통하라, 대화하라, 그리고 여행하라, 그리고 해외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주변 사람과 대화하라. 자, 그런 운이 우리 9번의 심성수를 가진 분들에게 10월 운으로 떴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 1번에서 9번까지 심성수죠. 가지고 제가 10월 운세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카드를 뽑아드렸고요. 자, 이번이 두 번째로 올리는 심성수로 보는 운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괜찮으면 뭐 반응이 쭉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계속 심성수를 올려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성수에 관해서 잘 알아보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10월달 여러분들 행복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